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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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주씨 지금 너무 진지하게 우결 상대 찾고 계시던데 한번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시죠? 옆에 있는 양갱씨가 추워하고 있습니다. 완아씨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남극 한가운데 빨가벗고 앉아있어요.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도와줄 건덕지가 없어요. 한데 그쵸, 저는 내 코가 석자라고 했지 내 코가 삼강이다 내 코가 세배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굴 만난 건덕지가 없었는데 오늘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없는 저의 팬 톡방이 있어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 여수분이랑 같이 있던 거를 스수분께 들켰나봐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소고기를 먹고 있었다 정확하게 막 짚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쨌든 저희 사생활인데 단톡방 안에는 나와의 유사 연애를 꿈꾸는 소녀 팬들의 아름다운 마음,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예비 후보자들, 저에게 몰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와나나가 여수랑 밥을 먹고 있다 이걸 공개를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쨌든 제가 오늘 타스분이랑 소고기 먹으면서 하하호호 했던 것도 사실이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파에서 그분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대화가 잘 통해서 그분 집에 찼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소고기 먹는 거를 들켜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개인사잖아요. 그거를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기분도 안 좋았고, 나라고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소고기를 4시쯤 먹었는데 이제 상대 스트리머분, 유튜버분 활동명이 이제 이분께 말씀드리긴 좀 죄송한데 불똥이 안 튀길 바라겠습니다. 활동 이름이 이제 장지수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수야 형 갈게 했더니 밥 먹고 가! 지수가 이제 안 씻고 안경 쓰고 그러고 이제 둘이 밥 먹으러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지수가 사줬어요. 안 씻은 지수랑 밥을 먹었는데 안 씻은 지수가 왜 여자 스트리머가 됐지? 이쁜 타입은 아닌데 지수가. 심지어 문제를 제기하셨던 분은 8시쯤에 지금 와나나가 여수랑 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주정역 스타벅스 2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저 톡방에 직접 들어가서 영상을 하나 남겼어요. 8시 2023년 1월 21일에 제가 이성과 함께 했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시거나 사진을 찍거나 알리바이가 있으신 분에게 제 페라리를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일 망난게 안 씻은 장지수밖에 없는데 씨바 진짜 뭐? 우결? 여자친구? 개씨... 아니 내 장지수한테 전화로 지수야 주변에 좋은 여자 없니? 형 외롭다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 없니? 그 지랄 하고 있었는데 뭐 여스? 장지수 씨는 여친이 될 수 없나요? 아 지수는 지겨워요 사귀기에는. 우리는 너무 오래 만났어요. 지금은 방에서 강퇴당했다고 하던데 누군지는 비밀 비밀은 ㅅ기가 마치 지가 좀 뭔 대단한 걸 아는 것 마냥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던 게, 저게 진짜라 하여도 나의 사생활이고 심지어는 여수는커녕 12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나를 여수랑 만나고 있는 새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해명을 했어. 나 혼자 있었다! 어? 장지수랑 밥 먹었다! 어? 외롭다! 딱 화내고 나서 이 순간이 되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약간 상대방이 너 인싸잖아! 뭔 소리야, 나 친구 없어. 아이 뭐 너 인싸 맞잖아. 아 나 친구 없다니까 진짜. 아이 너 인싸잖아. 너 친구 많지 않아? 아 나 진짜 친구 없다니까? 그래? 미안하다. 그래. 기가 만든 아까 소고기 드시던데라고 말한 걸 보면 장지수님을 여자로 착각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수가 뭐 장발이었던 것도 아니고 앵간한 남자들보다도 키도 크고 등치도 큰 애를 무슨 형 23대 7위생사 입니다. 이곳은 28에서 32까지 솔로이시고 연봉빵빵한 선생님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외로우시면 코를 흔들어주세요. 농담이고
얼마나 이쁜지만 얘기만 해주세요 나중에. 소리 안 들었지? 이 정도인지 몰랐어. 아 진짜 여수로 착각했나? 오늘의 교훈. 가만히 있는 솔로 건들지 말자. 내가 뭐 몰래 썸을 타고 사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2023년 1월 21일에는 제가 아주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고 소개 환영하고 있는 솔로예요 이 씨바. 근데 이제 테스터온이 등장한 거야.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승우 아빠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신 것 같아요. 여기 다 트위치 스트리머들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니조님이 갑자기 나한테 그럼 와나나님한테 인싸시잖아요. 아싸 호소인처럼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박차고 일어나서 백덤블링을 할 뻔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작업하려고 작업 도구를 챙기러 간 사람한테 그래서 소니조님하고 싸웠어. 인싸가 아니에요! 혼자예요! 친구가 없어요! 소니조님이 딱 알았어요? 하고 나서 딱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내가 이겼는데 나한테 남은 게 없는 거야. 이제 훈이는 짬타수원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훈이가 굉장히 재미없는 드립을 뻣뻣하게 쳤었어. 근데 짬타수원님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감 다 잃었네? 나가! 훈이가 신메뉴라서 아직 메뉴판에는 없는 음식이 나왔는데 닭강정이 위에 이제 고수 잎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되게 신기한 메뉴가 딱 나왔어. 짬타수원님이 아 이거 고수가 아닌 것 같다. 이 고수를 갑자기 생으로 올리는 없으니까 하면서 이제 혼자 저렇게 한번 씹어보시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고수 맞냐 했더니 짬타수원이 되게 우아하게 드셨거든? 근데 내가 그때 너무 치고 싶은 드립이 있는데 내가 참아 못하겠는 거야. 소니쇼님하고 짬타수원님하고 내가 그런 드립을 많이 쳐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훈이 빨리 훈아 빨리 그 고수 못 먹으면 하수 드립 쳐줘. 훈이가 아 근데 말이죠 고수 그거 못 드시면 하수입니다. 그때 짬타수원님이 나가. 소니쇼님도 아 뭐야 무슨 드립 그런 드립을 쳐요? 훈이한테 막 뭐라 하잖아. 나의 드립 때문에 훈이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나도 이제 훈이한테 너 나가 너 100만 유튜버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그런 드립을 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셋이서 깠어 훈이를. 그래서 내가 사과드렸어. 같은 93년생으로서 사과드린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땄어요. 오늘 어땠는지 대포 카메라 딱 오더니 오킹님 혹시 키친 마이야르 1주년 관련해가지고 인터뷰 한번 따주실 수 있냐 하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키친마이어를 잘 되길 바랍니다! 당해서 태순이랑 나가 와 근데 오킹 진짜 말을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온오프 된 것마냥 이것저것 다 말을 할 수 있는가 대단한 친구다 이러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5분 뒤에 다시 오셨는데 테이프 갈다가 보니까 거기가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오킹님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냐. 근데 오킹이 다시 텐션을 똑같이 살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까 했던 말을 토시잖아 안 틀리고 그 톤 그대로 그 문장 그 서순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계마냥. 같은 구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뭐 복사기, 복사기. 그 정도면 콘티를 쓰고 온 거 아니야? 대단하더라고.